모시잎의 칼슘 함량은 우유나 멸치보다 월등히 높다. 그래서 모시 재배 농가에서는 허리가 굽거나 무릎이 아픈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모시잎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뼈를 건강하게 해준다. 모시잎에는 골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우유보다 48배나 많고 체내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또한 칼슘을 빼앗아가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2. 관절염을 예방해준다. 모시잎의 풍부한 아미노산이 콜라겐을 합성해 관절 연골 손상을 막아주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준다. 3. 노화를 방지해준다. 모시잎은 항산화 효과가 수개 6배에 달한다. 다량의 항산화 물질이 정상적인 세포를 변형 및 노화시켜 각종 염증과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준다. 4.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다. 모시잎의 풍부한 루틴이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뇌출혈 등 출혈성 질병 예방을 돕고 혈중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5. 변비를 개선시켜준다. 모시잎에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고 질긴 모시잎을 소화시키기 위해 장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준다. 6. 부인병을 개선시켜준다. 한방고서에 따르면 모시잎은 지혈작용이 있고 어혈을 풀어주며 월경과다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인의 자궁염이나 냉대하증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유의사항 1. 모시잎은 100g에 33kcal이지만 모시송편은 100g에 120kcal 정도로 열량이 높다. 2. 모시잎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 몸이 차거나 배탈이 났으면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 3. 말린 모시잎이나 모시잎 가루를 녹차처럼 따뜻한 물에 우려서 하루 3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다.